총평은 이거예요, 결과적으로는. 총평으로는 지금 이번에 추가로 받은 케차콰틀과 신주쿠의 어쌔신 연청 강화를 보면은 현재까지는 전부 다 단일 보구 애들이 강화를 받았어요. 총 단일 보구를 가진 애들이 다 받았고 케찰코아트를 제외하고는 뭔가 미묘하게 나사가 빠진 애들. 뭔가 미묘하게 나사가 빠진 애들을 이제 제값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버프 겸 이제 내성 다운. 챌린지에서 쓸만한 내성 다운, 카드 내성 다운들을 다 붙여줬습니다. 케찰코아트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스타만 대량으로 최대 25개 이걸 줬어요. 그리고 신주쿠의 어쌔신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현재까지는 가장 잘 받았어. 지금까지는 가장 잘 받았어요. 보구 자체가 퀵 내성 다운이란 것도 있겠지만은 보급 위력도 상승했죠. 근데 세 턴간 자기의 크리 위력 업이 증가했어 이게. 물론 기본으로 크리 다운 상대한테 거는 게 있긴 있지만은 이거랑 별개로 자기가 크리 위력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가뜩이나 퀵이라서 스카디로만 잘 따가지고 스타가 퀵퀵만 가지고 나와도 비비로 고정시켰다라고 하면은 그 챌린지는 끝났어 사실. 세 턴간 보스는 두드려 맞는 거예요, 크리로. 퀵 보구에다가 스타도 되게 잘 나와요, 얘가. 스타 잘 나오지. 거기다 퀵퀵 해버리면은 스타는 거의 뭐 크리는 확정이고 크리뽕은 계속 중첩이 되고 상대는 퀵 내성은 계속 떨어지고. 이론상으로 따지면은 지금 블라드 3세보다도 딜이 더잘 나와. 물론 비비로도 커맨드 카드를 고정시킨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는 건데. 블라드 3세보다도 신신이가 더 강화가 잘 받았어요. 더 강해져. 나머지 앞으로 두 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. 지켜봐야죠. 최고 수혜자가 신주쿠 어쌔신이 될 건지, 아니면 남아있는 둘 중에 하나가 될 건지. 지켜봐야겠습니다.